여러분,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. 자, 우리 오랜만에 모시겠습니다. 우리 염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어서 오세요. 네. 아,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베스트 염승환 차장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혹시 그 아침에 머리 감으셨죠? 머리요? 네. 네. 당연히 감았겠죠. 안 감으신 것 같은데 약간 대답이 약간 네, 마뉴팍투라 네. 네, 맥주 샴푸를 한번 감아보시면 네, 굉장히 그 아침에 네. 머리가 가실 때 하나 갖고 가세요. 네. 갖고 가서 한번 해보세요. 네. 좋아요. 자, 오늘 오랜만에 만난 우리 염 차장님과 함께 일단 이슈 체크부터 들어가 봐야 되는 거죠? 네네. 먼저 그 이제 요새 뭐 CMO 관련 기업들 뭐 주가가 근데 뭐 장 때문에 좀 빠지곤 있지만 예. 계속 좀 장기적으로는 좀 긍정적인 뭐 뉴스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예. 뭐 이제 뉴스는 뭐냐면 공장을 풀 가동해도 좀 모자란다. 그러니까 CMO가 지금 뭐 마치 예전에 반도체나 2차전지 증설한 것처럼 네. 증설 러시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. 뭐 그런 이제 기사가 하나 네. 있습니다. 그래서 간단히만 뭐 소개해드리면 이제 코로나 19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주문이 워낙 좀 많다 보니까 뭐 백신이나 치료제라든가 이런 것들 주문이 많고 그 전에도 이제 항암 치료제라든가 이런 것들 신약 개발 수요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네. 삼성바이오도 올해 수주가 되게 많았잖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뭐 최근에 SK 바이오 사이언스라든가 네. 또 중소형 기업이죠. 뭐 ST팜이라든가 바이넥스도 일단 최근에 수주를 좀 계속 받으면서 증설을 좀 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증설한다는 건 그만큼 지금 수요가 좋다는 얘기인데 이거 사실 그 CMO라는 게 그냥 뭐 그 보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여러 업체들이 물론 있긴 한데 네. 국내 업체들이 이게 특히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는 워낙 대규모 공장도 가지고 있는데 네. 일단 경쟁력이 워낙 좋죠. 고품질의 제품들을 잘 만들어주기 때문에 네. 근데 이런 회사들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네. 그러니까 주문을 놓고 싶어도 제대로 만들어줄 수 있는 업체들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. 그렇죠. 네, 네.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이제 그런 쪽에서 수혜를 좀 많이 받고 있고 워낙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이슈화가 되다 보니까 아예 이제 뭐 먼저 만들어 달라. 돈을 먼저 내고 예전에 그 애플이 그 마치 그 부품 회사한테 미리 돈 주고 공장 투자 자금 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한테만 독점 납품해라 마치 이제 그런 형식이죠. 네네네. 그런 형식으로 최근에 이제 수주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계속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예전에 한번 그 배지라고 기억나세요? 네. 그 이제 어떻게 보면 CMO 원료죠, 원료. 그렇죠. 배지 아닙니까? 배지? 네, 배지. 아, 네. 배지. 그때도 배지라고 했어요. 배지. 뭐 말이 좀 있었던 네. 것 같은데. 근데 예, 그거, 배지. 그건 사실 이제 국내에서 못 만들지만 네. 사실 국내에서 이제 몇몇 업체가 그런 것들이 이제 기술력을 좀 만들어가지고 만든다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한다는 건 CMO 시장이 그만큼 이제 커진다는 또 하나의 증거니까 여러분들이 CMO 쪽에 대해서 그러니까 바이오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일단 데이터로 봐서는 CMO 쪽이 좀 모멘텀이 계속 좀 살아있다. 그런 쪽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. 네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연휴 기간에 좀 나왔지만 좀 안 좋은 뉴스지만 마이크론 실적 리뷰 이제 보고서 좀 곁들여가지고. 좋지 않았죠. 예, 네,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날 이제 실적 발표하고 나서는 주가가 한 7% 정도 급락을 했는데. 네. 실적은 좋았는데 이제 가이던스가 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네. 재고일수가 한 4일 정도. 그러니까 131일에서 135일로 조금 늘어났고요. 원래 목표치가 110일 정도인데 재고가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이런 네네. 좀 우려감들이 좀 있었고 네. 특히 화이 매출 비중이 워낙 높잖아요. 마이크론이 좀 가장 높은 편인데 그렇죠. 그래서 3분기에 10% 정도 차지했다고 하는데 내년 4분기 실제 컨퍼런스 콜에서 뭐 내년 2월까지는 영향 좀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좀 언급을 했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악재로 작용했고 또 D램 업황 회복 시점을 국내 애널리스트들은 대부분 내년 상반기로 보고 있는데 일단 마이크론은 좀 모르겠습니다. 이게 하반기로 좀 언급을 해버렸어요. 내년 하반기 돼야 D램 업황이 좋아질 수 있다. 그래서 시장 기대치에 완전 못 미쳤던 네. 거죠. 그래서 사실 보면 마이크론이 항상 이렇게 그 IR이나 이런 거 실적 발표할 때 보면 네. 톤이 굉장히 좋아요. 삼성전자가 되게 보수적으로 항상 하고 이 하이닉스랑 마이크론이 원래 좀 약간 긍정적인 발표들을 많이 하는데 이번에는 좀 마이크론이 좀 약간 너무 좀 보수적으로 본 거 아니냐 이런 좀 평가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화해 리스크를 좀 가장 크게 좀 네. 반영하는 업체니까 네. 그랬던 것 같고요. 거기에 관련해서 이제 메리츠증권하고 하나금융투자에서 좀 나온 보고서 있는데 간단히만 설명해드리면 이제 메리츠증권 이제 김준우 연구원님 같은 경우는 김선우 연구원님 같은 경우는 그 큰 그림에서 올해 D램 업황은 일단 모바일 수요가 좀 약하기 때문에 서버 업체들이
그 서버용 D램 가격 있잖아요. 이것들을 이제 가격을 오히려 좀 그 인하하는 네. 그러니까 하나의 좀 매개체로 좀 그거를 좀 발판을 삼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 서버 쪽은 어차피 앞으로 투자도 많이 해야 되는데 네네. 모바일 D램이 이렇게 좀 안 좋으니까 굳이 우리가 비싼 가격에 뭐 서버 D램 살 필요가 있냐 이런 식으로 좀 작용을 했다고 합니다. 근데 이게 상반기까지 좀 그림이었다고 하는데 하반기에는 지금 모바일 수요가 좀 회복되는 게 좀 감지되고 있고 네. 중국의 9월달 스마트폰 판매가 좀 워낙 좋기 때문에 그런 거 봤을 때는 서버 업체들이 이제 먼저 배신할 수 있다. 누군가가 먼저. 그러니까 이 지금 가격이 싼 편인데 아예 싼 가격에 먼저 누군가 치고 나갈 수 있다는 거죠. 아, 그럼 경쟁 붙을 수도 네. 있다. 네, 그러면 오히려 서버 쪽이 네. 또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D램 쪽에 대해서 너무 좀 우려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냐. 네. 그래서 내년 3월부터 D램 가격 상승하는 건 맞지만 이 마이크론 실적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. 이런 시각인 것 같고 네. 또 하나금융투자의 그 김경민 애널리스트 분도 그 뭐. 추석 때도 저 방송 잘 봤는데 네. 예, 일단 이제 보고서가 나와 있는데요. 화해의 영향은 좀 있지만 내년 연간 기준으로 메모리 업황은 나쁘지 않다. 특히 마이크론이 뭐 보수적으로 제시했지만 내년도 D램 수요 성장이 어쨌든 20% 이상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또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이 잘 팔리고 네. 5G로 이제 스마트폰이 전환이 되고 또 CPU 신제품도 내년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. 그런 거 보면 내년도 크게 뭐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그런 의견이신 것 같고요. 2021년에 그래도 가장 유리한 기업은 삼성전자다. 왜냐하면 2020년도에 어쨌든 가장 빠르게 시설 투자를 먼저 해놨기 때문에 내년도 업황이 살아날 때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. 네. 이런 쪽 의견이니까 일단 마이크론 실적과 관련해서는 조금 뭐 국내 오늘 업체들한테 좀 부정적일 수 있겠지만 오히려 좀 저가 매수 기회가 아닌가 뭐 그런 좀 의견 드린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너무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이슈 체크 마지막으로 수출 데이터 좀 말씀을 드리면 네. 뭐 많이도 보셨겠지만 코로나19 이후로 우리나라 수출이 처음으로 이제 플러스 전환을 했는데 물론 이제 조업일수가 좀 많았어요. 작년에는 9월 중순에 추석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올해 9월 같은 경우 작년보다 2.5일 정도 더 많아가지고 네. 일평균으로 이렇게 수출액을 따지면 마이너스 4% 정도 감소했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근데 이것도 그나마 양호하다는 거예요. 네, 그래도 코로나 이후에는 지금 가장 감소폭이 네. 적은 거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한때 뭐 마이너스 23%까지 갔었기 때문에 근데 그 업종별로는 되게 다른데 반도체가 12% 상승했고요. 가전이 무려 30% 또 2차 전지가 21% 그다음에 자동차도 한 10% 정도 상승했고 다만 선박 조선 쪽은 좀 여전히 안 좋습니다. 선박이 마이너스 3%, 디스플레이가 마이너스 2%, 석유화학이 마이너스 5%. 그다음에 역시 그 요새 정유 업종이 제일 안 좋잖아요. 석유 네. 제품이 무려 마이너스 44%. 가격도 다운되고 네, 물량도 줄고. 예, 딱 지금 보면 IT나 이쪽 자동차는 확실히 좋고 데이터만 봐도 그다음에 조선하고 석유화학 쪽은 좀 안 좋게 데이터가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4대 시장 중국, 미국, 뭐 EU, 일본 이쪽 다 모두 다 수출액이 플러스 좀 기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. 그다음에 이제 각 증권사에서 나온 보고서들 보니까 이제 세부 항목으로 반도체, 자동차 뭐 이런 것들 나와 있는 거 간단히만 설명을 해드리면 반도체는 1년 9개월 만에 90억 달러를 좀 돌파를 한 상태고 그 마이크론 실적은 안 좋지만 수출 데이터만 보면 지금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. 물론 이제 거기에 화웨이가 긴급 주문했던 것도 한 몫을 했다라고 좀 하지만 어쨌든 D램 수출은 지금 5월부터 9월까지 가격이 네. 하락을 했는데도 네. 5개월째 플러스 수출이 나오고 있다는 건 상당히 좀 큐가 그러니까 수량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네.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동차는 아침에 한번 말씀해 주셨잖아요. 네. 자동차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미국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워낙 잘 나왔고 EU라든가 또 신흥국도 지금 굉장히 지금 해외 수요가 회복되면서 좋고 특히 자동차 부품 쪽이 워낙 안 좋았는데 자동차 부품 쪽도 3월 이후로 처음으로 수출액이 네. 플러스 반전했다고 합니다. 그리고 2차 전지도 굉장히 좋습니다. 9월 달 리튬이온 전지 수출이 22개월 만에 거의 최대폭으로 수출액이 증가했고 그 안에서 양극재가 무려 57% 수출 증가했고요. 네. 동박이 47% 좀 급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8월 전기차 데이터만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테슬라가 지금 현재 1등인데 17.5% 점유율로 1위 달리고 있고요. 전기차 중에 17.5%? 네, 점유율이 네. 1위입니다. 그래서 48%나 판매가 좀 증가했다고 합니다. 그리고 네. 배터리 판매량은
2개월 연속 증가했는데 일단 LG화학이 160% 정도 증가했고 삼성 SDI도 한 68% 정도 지금 수출액이 증가, 판매량이 이제 증가하면서 네.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중국 그 전기차 시장이 되게 좀 좋은 쪽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. 7월과 8월에 이제 플러스 성장 보이면서 좀 고속 성장하고 있는 게 좀 특징적이고, 일단 마지막으로 화장품이 되게 좋더라고요. 화장품 수출액이 9월 달에 네.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화장품이 왜 좋지 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네. 9월 달에 사상 최대 수출이 나왔대요. 코로나 이슈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입니다. 중국이 요즘에 소비가 워낙 좋아가지고 네. 중국 쪽으로 화장품 OEM이나 이런 회사들 수출이 워낙 많이 늘어나서 상당히 좀 좋다고 합니다. 근데 아무래도 10월에 지금 국경절도 있고 네. 11월 11일 날 또 광군제 있잖아요. 중국의 소비 시즌 이런 것들에 있어서 뭐 미리 또 선 수요도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네. 화장품이 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 종합을 해보면 한국의 펀더멘탈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. 실제 데이터들은. 예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뭐 연휴 기간 동안 오늘 좀 국내 증시에는 좀 우호적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. 예. 전기차 점유율에서 혹시 우리나라 차들은 뭐 이렇게 아 현대 기아차가 그 뉴스 보니까 네. 7월까지 데이터인데 이게 누적으로 1월부터 7월까지 보니까 아. 한 6점한 그 한 6%대 정도 점유한 것 같더라고요. 아, 그래서 한 4위. 전 세계 4위, 1위가 테슬라고 2위가 아마 르노로 알고 있고요. 르노가 네. 좀 올라온 게 좀 특이하더라고요. 프랑스에. 네. 그다음에 3위가 폭스바겐, 네. 4위가 현대 기아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네. 뭐 잘 되고 있고 이건 이제 어떤 분은 좀 약간 그 비아냥거리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. 수소차는 압도적 1위예요. 네. 1위인데 2위가 그 도요다인데 네. 도요다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. 근데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대수라는 게 뭐 그렇게 크지는 않으니까 한 3천 대 정도 차이 나는데 네. 4천 대 팔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게 좀 의미는 없죠. 사실 뭐 워낙 작으니까 네. 전기차에 비하면. 근데 이제 현대하고 지금 도요다밖에 거의 안 하잖아요. 네. 그런 관점에서 보면 수소차 잘하고 있는 건 맞는데 아직은 좀 의미 있는 수치는 아니다.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잠깐 시간 남았으니까 그 미래에셋 대우의 그 유명관 연구원님이 그 주간 이익 추정치 동향 나온 게 있어서 네. 그것 좀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이것도 괜찮아요. 지금 미국과 한국만이 지금 2020년도 그 이익 추정치가 상향 조정이 좀 됐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네. 한국이 1.6% 정도 가장 높게 좀 상향 조정돼서 의외로 실적은 좀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. 3분기도 네. 좀 괜찮을 것 같고 그중에 운송업종이 가장 좋습니다. 운송업종이 2.6%, CJ대한통운이 한 4% 정도 그 실적이 좀 상향됐고 그다음에 IT 하드웨어 쪽에서는 LG전자, MCNEX 이쪽이 좀 실적이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. 반면에 하향되는 업종은 유통업종입니다. BGF 리테일과 신세계가 조금 좀 실적은 좀 생각보다 안 좋을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건설도 좀 안 좋은데 아무래도 그 HDC 현대산업개발이 그 계약금 있잖아요. 아시아나항공 네, 2천억 토해내야 되니까 그래서 좀 실적 추정치가 좀 하향됐다.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과 미국의 이익 추정치는 좀 상향되고 있어서 네. 긍정적인 좀 의견을 좀 피력하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지금 한 3분 남았는데 그 이번 주 일정만 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 이번 주에 오늘부터 이제 많은 분들이 내일까지 좀 공모주 예, 빅히트. 네. 그래서 뭐 비싼에 만에 뭐 논란들은 있지만 어쨌든 내일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. 일단 내일까지 빅히트 공모주 청약 13만 5천 원인가요? 네, 13만 5천 원으로 결정됐습니다. 그래서 뭐 100조 뭐 증거금 100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. 카카오 게임즈가 100조? 50조였잖아요. 근데 아, 카카오 게임즈가 50조였어요. 증거금이. 오. 근데 이제 만약에 100조면 1억 넣으면 한 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 내 과연 진짜 100억이 그 100조가 될지는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고 돈을 증거금을 실제로 넣어야 되는 거 네, 넣어야죠. 50%죠, 50%. 네, 일단 50% 넣고 50%. 나머지도 채워 넣어야죠. 네. 아니 50%를 언제 넣어요? 먼저 넣어야 돼요. 신청할 오늘 때 오늘 아니면 내일 넣어야 돼요. 네. 넣고 네. 나중에 이제 너 한 주야 이렇게 결정 나면 모레 줘요, 모레. 모레 바로 줘. 그럼 증거금이 100조 몰린다는 거는 그 중에 50조가 실제로 몰린다는 거예요, 아니면 실제로 증거금이 100조라는 거는 저 200조 청약이 된다는 얘기죠. 아 그래요? 50%니까 50% 와 대박이다. 아 그렇습니까? 기관들 수요 예측한 거 보니까 한 500조 넘은 것 같던데 금액이 기관들 아니, 기관들은 돈을 안 내니까 네. 아, 거기서는 한 500 이제 말로 해요, 증거금으로 말로. 500조 아, 나왔어요. 네. 아, 우리도 말로 좀 받으라고 그래요 그러면 아, 우리도 나도 한 정프로 그러면 만주 딱 만주
네. 자 그리고 예 거기 보시면 이제 내일은 파월 연준의장 연설이 좀 있고 네. 10월 7일 날은 이제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그 타이거 BBI K뉴딜 지수 네. 그거 ETF 런칭이 됩니다. 근데 아. 이제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3개월 동안 독점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. 네. 네. 그래서 좀 그 부분 좀 체크하시면 아, 독점이에요? 네. 네 독점이 미래가? 3개월 동안. 미래만 할 수 있어요. 미래에서 타이거만. 왜 이렇게 됐지? 그렇게 먼저 이걸 제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. 아~ 기사 보니까 3개월 이제 베타 독점 네? 사용권. 관련된 콘텐츠를 제가 또 막 급히 또 만들지 않았습니까? 네. 네, 여러분께 아, 그 미래에서 타사로 공부장 그 BBIG 관련된 아~ ETF 관련된 거를 저희가 또 따로 만들어 놨어요. 알로. 네. 네. 어떻게 오늘 내일 중으로 예. 여러분들 예. 보실 수 있게 좀 하겠습니다. 예. 네. 그리고 10월 7일인지 8일인지 정확히 결정 안 해. 제가 알기로는 8일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되면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. 예. 일단 삼성전자 잠정 3분기 실적 발표되고 옵션 만기일 있고 이제 미국 부통령 TV 토론 있고요. 9일 날은 이제 중국 증시 개장되니까 그 부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장 시작했네요. 네. 시작. 자, 일단 이제 아까 보니까 나스닥 선물 지수가 좀 오르더라고요. 일단 그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중에 뭐 태어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아마 그 부분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는 사실 그거 아니면 좀 약간 개파락이 크게 나올 수도 있었는데 네. 다행히 뭐 그렇게 크게 안 빠지면서 약보합 정도 시장은 좀 할 것 같습니다. 전체적으로 지금 예상 지수는 마이너스 2포인트 정도.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역시 출발은 좀 안 좋습니다. 하이닉스가 이제 마이크론 영향 때문에 마이너스 1.5% 정도 하락 좀 개파락 나온 게 좀 특징적이고요. 삼성전자가 0.4% 정도 하락 출발 지금 하는 모습입니다. 그래서 반도체는 좀 안 좋고 그다음에 니콜라가 그 이틀간 한 30% 넘게 올랐더라고요. 12월 말에 독일에서 뭔 일 있어요? 왜 이렇게 올랐어요? 그 독일에서 이제 12월 말 정도에 시험 수소차 이제 시연하겠다. 보여주겠다. 그렇게 좀 나와가지고 주가가 한 이틀간 급등했거든요. 그래서 네. 하나솔루션이 오늘 한 4% 바로 급등하고 있고 아침에 설명해 주신 대로 기아 현대차 판매 호조 때문에 3% 정도 기아차가 상승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요새 좀 수주 얘기 나오는 한국조선해양도 약간 좀 반등하고 있고요. 그다음에 전기차는 좀 사실 국내 업체들한테 이렇게 좋은 뉴스는 안 나왔던 것 같아요. 테슬라가 뭐 독일의 전기 그 배터리 모듈팩 조립하는 회사입니다. 네. 배터리를 실제 생산하는 것보다는 거의 파산 직전인 회사라고 하더라고요. 네. 그 회사를 인수했다고 하는데 약간 내재화 우려는 있지만 LG화학이 한 1% 정도 그래도 주가 좀 상승하고 있고 결국 이게 LG화학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들은 많이 하세요. 이게 내재화다 뭐다 하면 좀 불편한 이슈긴 한데 네. 분명한 건 테슬라가 2020년까지 2천만 대 만들려면 자기 혼자서 못 만들어요 절대로.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LG 화학이든 삼성이든 CATL과 좀 같이 가지 않을까 그런 좀 얘기들은 나오니까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테슬라에 관한 거는요. 그 추석 연휴 때 네. 올려드렸던 메리츠 증권의 김준성 애널리스트의 연구위원의 그거 꼭 한번 보십시오. 네. 진짜 제가 뭐 이렇게 뭐 저희가 만들었다 강추 안 하잖아요. 근데 못 보신 분은 꼭 보시기를 네. 정말 강하게 권해드립니다. 네, 네, 저도 그거 봤는데 어쨌든 약간 테슬라에 대해서 클래스가 다르네. 예, 예, 정말 다르더라고요. 클래스가. 예, 이게 그냥 제조업체로 보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. 맞아요. 확실히. 그리고 코스닥 쪽도 잠깐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오늘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시총 상위 기업 중에서는 ST팜이 이제 CMO 관련해 가지고 한 5% 아무래도 또 트럼프 대통령 확진 판결 받아서. 그 관련 기업들이 좀 강한 것 같아요. 네. 네.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시젠도 한 3% 정도 반등했고 콜마 B&H는 오늘 신한증권에서 아마 좀 보고서 실적 좀 괜찮다는 리포트 나와서 한 3% 정도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약간 하락하는 기업은 남북경협주인 아난티 그 폼페이오 장관이 원래 이번 주에 방한한다고 했는데 취소됐죠. 네, 취소됐어요. 그래서 아마 약간 실망감 때문에 네. 한 3% 정도 빠졌고 와이젠토는 블랙핑크가 이제 데뷔 후에 첫 정규 앨범이 나왔는데 네. 57개국에서 그 1위를 차지했다고 하더라고요. 그런데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늘 한 2.7% 좀 미리 좀 선반영돼서 그런지 주가는 약간 좀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저기 이제 빅히트 엔터가 상장이 되면은. 기관 투자가도 포트폴리오 조정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네. 그럼 시가총액 1위 엔터사가 있는데 YG 엔터를 그냥 순증을 하기보다는 조정을 하면은 좀 줄여서 이거 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?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근데 그건 이제 패시브 펀드 쪽이니까 예. 패시브 펀드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빅히트가
그 코스피 지수에 좀 편입이 되고 예. 그다음에 코스피 200에 나중에 특례 편입 될 가능성이 있는데 예. 그때까지는 아직 좀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제 생각에 뭐 바로 그걸 하는 것보다는 일단 일정 시간 후엔 좀 그 기관 투자들이 좀 갈아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 네. 일단 시장에서는 두 가지로 보더라고요. 이게 뭐냐면은 빅히트가 상장을 하고 나서 빅히트 시총이 지금 10조까지 간다는 얘기도 있잖아요. 근데 와이젠터는 1조가 안 되거든요. 뭐 이렇게 3, 4 합쳐봐야 3조밖에 안 돼요. 그러면 이게 너무 격차가 벌어지니까 같이 간다는 얘기도 있고 그 김프로님 말씀대로 1등만 오히려 선택을 하고 예. 다른 건 정리해버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일단 이제 빅히트엔터가 10월 15일날 상장을 하니까 그때까지는 그 상장 후의 흐름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SK바이오팜이 지금 8%대 하락인데 이거는 그 기관 보호예수 물량이 오늘 풀리는 날이죠. 네, 150만 준 거예요. 그거 예. 오늘 좀 풀려서 그 물량 받으면서 지금 빠지고 있어요. 예. 그래서 좀 수급 이슈 때문에 좀 주가가 빠지는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오늘 수급 쪽으로는 코스피 같은 경우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난주 월화 한 2천억 정도 팔았는데 예. 오늘도 한 300억 정도 매도하고 있고요. 외국인들은 한 600억 정도. 기관 투자들이 좀 의외로 좀 계속 사고 있습니다. 오늘도 금융 투자가 한 아침부터 한 1천억 정도 순매수하면서 일단 기관들은 조금씩 좀 매수하는. 그러니까 그동안 있었던 흐름은 개인이 사고 기관이 팔던 흐름인데 지난주 이제 월요일부터는 약간 좀 흐름은 조금 좀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네. 지금 현재 종합주가지수는 6포인트 정도. 좀 이 결국 중요한 건 지금 나스닥 선물이 좀 반등하면서 미국 그 대통령에 대한 좀 완쾌 기대감 이게 좀 오늘 국내 증시 시초가에 그러니까 장 초반 분위기에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좀 주는 것 같고요. 네. 마지막으로 섹터 좀 말씀드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19 진단 키트 뭐 치료제 관련주들 이런 뭐 렘데시비르 관련주 이런 기업들이 좀 상당히 강하고 그다음에 해운회사들도 요즘에 강한 것 같더라고요. 오늘 아침에 얘기했죠. 네. HMN 그리고 그 BDI 지수도 아까 좀 제가 잠깐 체크해 보니까 BDI 지수가 2주 동안 54%나 그 급등했다 그러더라고요. BDI가 예, BDI가 그러니까 벌크선 운임 지수잖아요. 이제 원자재 같은 거 실어 나르는. 어유, 근데 워낙 바닥이었나 봐요, 그죠? 그 바닥도 바닥인데 예. 이게 HMM이 그 컨테이너선 그쪽이잖아요. 그거랑 똑같이 벌크선도 이게 코로나 때문에 그 선박이 부족하다고 합니다. 그 예. 운항을 안 해가지고 그래서 공급 부족 때문에 좀 지수가 좀 튀었다. 그래서 오늘 해운 업종이 좀 상대적으로 좋고 그다음에 자동차 대표 기업들 뭐 이런 쪽으로 좀 강세 보이는 것 같고요. 좀 약한 섹터는 그 남북 경협주들하고 그다음에 여행 관련주, 뭐 정유 업종, 그다음에 일부 이제 2차 전지 섹터 이런 쪽이 약간 좀 섹터 쪽으로는 약세를 좀 보이는 게 좀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아침 증시 시작 상황도 한번 저희 염차님 잠깐 좀만 네. 더 말씀해주세요. 하세요. 편하게 하세요. 네네. 그리고 그 뉴스만 그냥 뉴스랑 몇 가지만 좀 말씀해드리면 그 이제 연휴 기간에 있었던 것 중에서 중국의 제조업 지표는 상대적으로 좀 잘 나왔는데 네. 요즘에 뭐 중국은 뭐 아까 이제 소비 지표도 말씀드렸지만 네. 제조업 쪽도 그렇고 지표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냐면 이 중국이 좋다는 얘기는 뭐냐면 중국은 코로나에서 가장 먼저 탈출한 국가잖아요. 그렇죠. 네. 그거의 정석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. 만약에 이제 향후에 미국이든 한국이든 전 세계가 코로나에서 탈출을 시작하면 중국처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예. 중국의 지표 흐름들 앞으로도 잘 체크해 보시고 어쨌든 중국은 코로나 탈출 이후에 뭔가 좀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내년에 국내 증시나 전 세계 증시 볼 때 펀더멘탈 좋은 쪽으로 좀 다들 보는 게 이런 중국 이슈들인 것 때문인 것 같아요. 생각이 비슷하시네요. 예.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거의 해외 투자는 미국 주식에 올인 상태잖아요. 예. 근데 외곽을 때리는 노련함이 필요한 때 아닌가. 네, 그래서 중국은 실제로 내년도 전 세계 경기를 좀 먼저 보여주는 거 아닌가. 네, 거기다가 자본시장을 지금 엄청 빠른 속도로 개방하고 있다는 거죠. 네, 말이야? 맞습니다. 네. 그리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테슬라 뭐 이 배터리 탑재한 중국산 모델 3 가격 뭐 10% 인하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네. 사실 배터리 가격 관련해서는 국내 업체들한테 좀 보수적으로 좀 작용할 수도 있는 이벤트지만 어쨌든 이제 테슬라 입장에서는 이것만 하는 게 아니니까 한번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니콜라가 좀 급등했었잖아요. 근데 네. 니콜라 말고 그 나녹스라는 기업도 아시죠? SK텔레콤이 네. 지분 투자했던 그 기업이 네.
금요일 하루 만에 뭐 56% 주가 급등했으니까 예. 그러니까 이 니콜라하고 나녹스가 급등한다는 건 그동안 이제 기술주들에 대해서 좀 안 좋게 봤던 시각들이 예. 조금 또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는 부분이니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그 이제 미국 증시에서 가장 많이 올랐던 게 태양광 업체들 신제 이제 바이든이 될 것 같으니까 예. 좀 주가들이 좀 많이 올랐잖아요. 근데 좀 그런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. 그러니까 지금 시장 참가자들 많은 분들이 바이든 쪽에 좀 많이 베팅들을 하고 계실 것 같긴 한데 그렇죠. 사실 바이든이 될지 트럼프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. 예. 그래서 이거다 저거다 너무 이분법적으로 좀 저는 생각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고 물론 이제 각각의 일부 대표주들 중심으로 일부 투자하시는 건 좋지만 네. 지금 사실 누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. 2016년도에도 힐러리가 50% 이맘때쯤에 그 누구죠? 트럼프가 37%로 압도적으로 힐러리가 앞서고 있었거든요. 근데 역전을 했잖아요, 사실상. 네. 그래서 11월 3일 또 가봐야 되는 거니까 너무 막 무조건 바이든이 된다 이거보다도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좀 중도를 지키시면서 지금 어차피 이번 주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잖아요. 네. 그래서 실적 잘 나온 기업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좀 정석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좀 더 되는 거 보고 선택해도 늦지 않고 네, 늦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네. 이게 잘못했을 땐 또 반대 상황이 나왔을 때 어마어마한 또 타격을 받을 그렇죠. 수가 있으니까요. 그래서 좋은 실적이 좀 나오는 기업들 위주로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네. 자, 다 하셨죠? 네, 다 했습니다. 네. 더 하실 생각 있으면 하시고 우리 뭐 네, 충분해요, 우리는. 네. 네. 자, 우리 염승환 차장님 오랜만에 또 뵈니까 아주 좋습니다. 어떤 분이 웃지 마시래요. 심장이 왜? 아파온다고. 왜? 네. 너무 그러니까 염 차장님이 웃는 모습이 너무 블링블링해서. 네, 그래서 내 심장이 막 심장 어택이다. 아. 네, 그러니까 염 차장님의 아름다운 미소가 많은 분들께 매력으로 다가가는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함께해 주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차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